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 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루한 2500선의 흐름을 이어가더니 결국에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테마주들은 계속해서 흐름세가 좋고요. 반도체 군들 안에서도 펩립스 테마 군들의 흐름세는 가히 대단했습니다. 이제 11월에 남은 거래일은 단 3거래일밖에 남진 않았는데요. 11월에 투자, 뭔가 유종의 미를 걷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종목상담 119와 함께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상담 119는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범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세요. 문자 샵 3772번 혹은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댓글창에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세 가지는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했던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문자 혹은 유튜브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종목 상담 봐드릴게요. 더불어서 전문가님이 또 준비하신 선물도 있는데요. 슈팅이 나올 만한 종목, 슈팅스타라는 종목입니다. 이수범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비법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스타가 될 만한 종목인가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수범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좌측에 있는 또 노란톡 통해서 QR코드 추가해주시면 채널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전문가님 매일 또 오전에 선뉴스 주도주가 될 만한 또 전략들 항상 알려주시는데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온라인 무료 방송 체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선뉴스 주도주를 통해서 시장에서 꼭 봐야 하는 또 섹터 그리고 이슈들도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남겨주시고요. 좌측에 있는 QR코드 지금 노란톡 채널 입장에서 여러분들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전해드렸고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종목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또 주식에 대한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이수범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월요일 시장 이제 또 끝이 났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좀 재미없다. 네. 뭔가 숨구르기 속에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오늘 한 줄평 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뭐 시장 지난주 사실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좀 재미없게 이제 강보합권 내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사실 크게 이제 기대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역시 박스권 증시에서 계속적인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철저한 개별주 장세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재료가 딱 등장했을 때 관련된 전체 테마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일부 테마만 또 움직이는 참 희한한 이런 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시를 들어 드릴 텐데요. 자, 신규 상장주의 좀 쏠림 현상이 좀 가속화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전체 신규 상장주에 대한 움직임은 아니고요. 일부 종목에 대한 좀 극대화 현상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장세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린 리소스 같은 종목도 상당히 지금 크게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자, 오늘 장중에 24%까지 올랐었던 종목이거든요. 자, 지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사실 오늘도 장중 24% 급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좀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모 주가 대비 사실상 거의 한 두세 배 가량이 이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공모 주가 대비 160%, 많게는 이제 170% 정도까지 이제 상승이 나온 것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치 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지금 이제 전구체를 만들고 있는 사실 유일한 또 에코프로 그룹 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급들이 많이 쏠리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해외 업체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전구체 기업이 이렇게 PER 100배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일본과 중국에서 우리가 그 예시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지금 현재 상당한 이제 고평가 구간인 것은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된 배경, 최근 이제 3거래일 동안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좀 하고 있고 개인 우위에 좀 매수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시장에서 이제 상방 구간은 좀 막혀 있고 하방이 좀 많이 열려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거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산 로보틱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죠. 9거래일 동안 지속적인 이제 상승세가 이렇게 연출되면서 사실상 로봇 대장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주는 이런 계기가 마련이 좀 됐고요. 지금 공모 주가보다도 훨씬 더 높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사실 다른 로봇주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부대장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주가가 거의 안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만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참 보기 드문 이런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움직여. 로보티즈, 뭐 로보스타, 뭐 유진로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감속기 부품 업체들조차도 지금 움직임이 거의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두산 로보틱스의 수급들이 조금 이탈될 때,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라는 대장주가 좀 소멸될 때 오히려 이 수급들이 다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같은 로봇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의 종목의 주가 펀더멘탈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키 맞추기 하는 이런 부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HBM이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테마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지금 크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칩셋 미디어도 오늘 장중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10월 달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두 배 넘게 이제 폭등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HBM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HBM 관련된 종목 뭐 EO 테크닉스부터 시작해서 PSK 홀딩스 이런 장비사들의 주가가 좀 주춤했는데요. 자, 그것을 이어서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이제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흐름들 그리고 좀 저평가된 곳들을 좀 노리시는 이런 전략적인 매매를 취하셔야 될 때다
라는 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또 로봇의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의 급등세 이런 흐름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투자의 아이디어 좀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도 또 브리핑 들어봤고요. 종목 고민들 있으신 분들 계시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부분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너튜브에도 이데일리 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채팅창 나옵니다. 거기에 인사도 해주시고요. 종목 고민,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 또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스타가 될 만한 종목, 슈팅이 나올 만한 종목들 알려주신다는 건데 일주일 체험권을 좀 받게 되면 뭐 하루에 하나씩은 종목을 좀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장 상황이 뭐 현재와 같이 이제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면 사실 종목 추천을 얼마든지 좀 해드릴 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두 종목을 좀 추천드린 바 있었고요. 어떤 종목이죠?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그래서 일단은 두 종목을 네. 일단 좀 추천을 드렸고요. 향후에 이제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그리고 늦으면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테마로 좀 선점을 좀 시켜드렸고 아마 내일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종목 정도는 추천을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슈팅스타 체험권을 신청하신 분들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지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꽤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최근에도 이제 온디바이스 지금 관련된 종목을 또 제가 내일 관련해서 또 추천을 또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신청하신 분들도 굉장히 좋게 내일부터 스타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 혹은 지금 어떻든 테마 같은 것들을 선점하거나 지금 현재 주도주 섹터로 좀 분류되는 곳들 중에서 좀 대장주들을 좀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제가 반도체 종목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슈팅스타 체험권을 꼭 신청하셔서 일주일만 체험 잘 해본다 하시더라도 관련된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온디바이스 관련주당 반도체 섹터 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시장 흐름이 좀 이런 상황이면은 또 종목들이 쏙쏙쏙 잘 갈 만한 종목들 많이 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좀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흐름들 잘 타가시면 좋겠어요.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입니다. 선 뉴스 주도주 공개. 뭐 워낙 또 반도체 얘기는 계속해서 해주고 계셔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뭐 종목 말고도 시장 전략 대응 뭐 이런 것도 잡아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선 뉴스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총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첫 번째는 이제 시장 상황 그리고 투자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한 가지의 이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유상증자 찍어냈는데 이것을 지금 호재인지 악재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유상증자의 특장점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재이고 어떨 때는 악재의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간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종목 상담 들어온 것 중에서 3,000당 제약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관련해서 뭐 바이오 시밀러 이제 계약이 본격적으로 좀 체결되기 시작을 하면서 시간으로 이제 급등을 좀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갭상승이 출발을 할 때 분명히 그때가 이제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정리하시는 수순이 좋아 보인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실제로 그때 고가 기준으로 28%를 달성한 이후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상담 내역입니다. 그래서 시가를 25%로 출발해서 고가 28%를 찍은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8만 원 가까이를 찍은 이후에 지금 현재 6만 4천 원 정도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리 뭐 이게 호재다, 당연히 호재죠. 당연히 바이오시밀러 계약 체결 이런 소식들은 상당히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제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호재만은 또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15개국에서 5개국으로 축소된 부분들, 계약 금액도 축소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반영을 시켜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이런 시장인 만큼 어떻게 주요 이슈들을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 마지막으로 지금 관련된 선뉴스 테마 일정과 더불어서 관심주,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매매에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를 좀 해석하는 방법들, 어떤 이슈가 있는지 주도주까지 한 번에 또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지금 하단 나가는 QR코드 노란톡 채널 추가하시면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저희 고민들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자는요, 샵 3772, 다시 문자 샵 3772번이에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뭐 너튜브에도 꿈쟁이님도 계시고, 또 고재가님도 오셨는데, 노란톡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는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시면 돼요.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가장 고민됐던 종목 이름,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저희가 종목 상담 하나하나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자 사연 보도록 할게요. 3094번님의 이지홀딩스입니다. 3,543원, 비중이 13.67%.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주셨네요. 사연 보니까 끝이 안 보여요. 탈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이 끝은 과연 어디일지 오늘의 평당, 오늘 종가 3,500원인데 그게 지금 손실폭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전문가님. 탈출을 좀 하고 싶은데 끝이 안 보여요 라고 하셨어요. 주가는 근데 연일 주르륵 올라가면서 우상향 곡선을 좀 그렸거든요. 이게 걱정할 만한 지금 상황인 건지 괜찮다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지금 저도 일봉 차트를 좀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좀 연출이 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8거래일 같은데 8거래 연속 이제 양봉을 지금 출현시킬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 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수 변동을 좀 보게 되니까 지금 이제 대주주 쪽 이제 지분이 1.4% 정도 이제 증가한 것으로 좀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좀 호재로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결론적으로 어쨌든 지금 저점을 좀 다진 이후에 2,500원 바닥선을 확실하게 확보한 이후에 3,000원까지 주가 반등이 좀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500원 정도 이제 주가를 좀 잡고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워낙에 지금 변동성 자체가 3,200원, 3,300원 하다못해 2,5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 보니까 아마 이 구간에서 좀 오래도록 들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약 한 1년 정도 동안은 주가가 거의 변동성이 없을 정도로 재미가 없었던 종목인데요. 사실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이제 막 고평가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주가를 좀 상승시켜볼 만한 급등시켜볼 만한 촉매 이런 재료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된 테마가 보통 어느 때 올라갔는지를 좀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좀 인플레이션 좀 올라가면서 관련된 부분들
지금 여기가 영위하고 있는 관련된 뭐 예를 들어 뭐 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의 급등 현상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던가, 혹은 두 번째로는 뭐 AI 관련된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된 이제 테마가 들썩들썩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AI 쪽도 은근히 이제 조류독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겨울에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2월, 1월 달 정도면 그래도 관련된 테마가 한 번은 들썩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일단 예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조류독감이 무조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조류독감 테마를 타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계기가 한번 맞이하게 된다면 그때 좀 정리하는 수순으로 밟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메리트가 이제 크게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매도 처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지금 일단 뭐 조류독감 테마를 한번 타게 되면 10% 20% 사이즈는 한 번씩 크게 오르죠. 아시겠지만 관련된 테마가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는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매수가 정도 부근에서는 처리가 가능할 것 같지만 기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한 2월 달까지 조금 넉넉하게 열어두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2월 달까지 좀 넉넉하게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7900번님의 문자 사연도 만나볼게요. 이수범 전문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수성 들고 있어요. 매수가는 13,200원에 비중 25%. 매수 단가를 낮추다 보니 비중이 25%가 됐는데 이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걸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좀 보도록 할까요? 후성은 11,710원. 이거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세를 보여주는데요. 전문가님, 매수 단가를 낮출 만큼 비중이 좀 비중 커지긴 했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런 섹터들의 흐름, 분위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지금 차트 움직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보유의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일까요? 일단 뭐 저는 사실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더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먼저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사업 영위하는 것들을 보면 반도체와 이제 2차전지 딱 그 중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서 이제 공장 가동이 확 늘어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뭐 불소 화합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요가 같이 증가가 될 때 보통 이제 크게 호재를 맞이했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전액 쪽으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역시 전기차 시장이 좋아져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으로만 딱 봤을 때에는 당연히 실적이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양쪽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죠? 지금도 반도체가 좋다라는 거 하는 것도 D램과 낸드 부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HBM이 좋고 뭐 그리고 옴 디바이스 AI 쪽이 좋다라는 것으로 지금 전체적인 이제 섹터가 들썩들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후성 종목도 이 올해 실적은 정말 뭐 보기 힘들 정도로 적자를 계속 이제 기록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올해 1분기보다는 영업 적자가 많이 감소를 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은 내년 정도에나 나올 것으로 좀 추정이 좀 되고요. 특히나 이제 전액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크게 또 진행하기에는 또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잠깐 또 멈춰 놓고서 기다려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SK 이노베이션부터 시작해서 뭐 삼성 SDI 하다못해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지금 투자를 기존 캐파 그대로 증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고민할 정도인데 당연히 이제 밑에 전액 쪽은 더 이런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내다봤을 때에는 그래도 뭐 작년도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 P/E 10배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올라와 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2차 전지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할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몰랐습니다. 저 역시 전혀 예측을 못했었던 상황이고 소비자 수요가 이렇게 급감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제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세게 타고 있고 아무리 보조금 지급을 더 연장해주고 하다못해 차량 가격을 낮춰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생각보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지금 전 세계에서 경기 좋다는 미국도 이 현상을 지금 탈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열어두시고 내가 만약에 손절할 물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매수가 13,200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중 25%나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력주죠, 그죠? 주력주로 보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매수가까지는 충분하게 기다려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중장기적인 투자로 조금 더 보유기간을 늘려서 실적이 회복되는 사이클까지 내가 다 수익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좀 기대해 보시고서 16,000원, 뭐 18,000원, 또 길게는 뭐 20,000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구간별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시기에 예측하는 것과 제가 1개월 뒤에 또 다시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서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16,000원, 18,000원, 20,000원까지 좋은 사이즈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또 1개월 뒤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제 의견이 정반대로 바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했을 때에는 충분히 상방이 많이 열려있는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만 좀 참고하시고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 좀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톡 꼭 추가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추가적인 브리핑에 대해서도 아마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우선은 상방이 좀 열려있기 때문에 16,000원, 18,000원, 길게 20,000원 시간이 또 흐름에 따라서 또 전략도 바뀌니까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QR코드 보이시죠? 이거 노란톡 채널 추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3094번님과 7900번님 저희가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커피 교환권 한 달 이내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문자 당첨됐습니다. 라고 확인 문자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 흐름이 이럴 때는 또 슈팅스타가 될 만한 종목들이 잘 올라와요. 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요. 지금 이 타이밍이 참 좋은 것 같긴 한데 일주일 체험권이니까 받으면은 전문가님 또 어떤 종목들이 뭐 다양하게 가고 또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같은 섹터들의 종목들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건지 흐름에 따라 좀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도리 있게 제가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의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떤 한쪽으로 좀 편중돼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지난주 지난주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이클이 동시에 네. 이제 좋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평가 종목들을 많이 공략을 좀 했었고 그게 좀 많이 적중했었던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패턴들은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따라서 시장에 딱 유도리 있게 좀 변화하는 이런 종목들을 좀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트렌드와 가장 걸맞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 여러분들 지금의 흐름에 편승해서 좀 스테아가 될 만한 슈팅스타 종목 알고 싶다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유튜브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웅이님 어서 오세요. DNF 21,900원 평단가 20% 비중입니다. 기존에요. 수익 중이었는데 매도 타점을 못 잡았더니 점점 빠지네요. 어떡할까요? 아,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DNF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관련한 전구체 전문기업이기도 하죠. 평단가가 지금 21,900원이면 크게 그렇게 밀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손실 보기. 근데 점점점 빠져서 전문가님 그게 지금 너무 슬프신 것 같아요. 자, 기존의 수익이었는데 손실 났거든요. 이거 다시 복구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충분히 수익권까지는 다시 한번 또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DNF가 이제 10월 달에 가장 큰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11월 달 말에도 한번 이렇게 크게 이제 강세를 보였었던 기준은 결론적으로 이제 솔브레인이 이제 인수를 결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재료 인식 부분이 가장 강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했었던 주체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가치를 가장 먼저 잘 평가하고 있는 그런 투자 양대 주축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사실 작년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아직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금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시장에서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정말 제일 좋지 않았고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성장하는 궤도를 달려나갈 수가 있는 시기인 만큼 DNF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수익 구간이셨던 아마 24,000원, 25,000원 정도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정도 부근에서는 충분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 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24,000원, 25,000원까지 주가가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 이제 비중을 좀 정리하셔서 현금 확보하시는 전략도 중요해 보이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도 좋고 뭐 변압기 쪽도 좋다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초장기 투자 입장에서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여기서 한번 또 20% 수익 그리고 최근에는 막 30%, 50%까지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이런 섹터와 종목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10% 한번 수익 실현 그리고 또 20%일 때 또 수익 실현 다시 현금 확보하셔서 다시 한번 또 밑바닥에서 또 지금 좀 빠졌었던 그런 섹터에서 종목들을 공략해보시면 상당히 그럴 때 오히려 안정적인 성과가 꾸준하게 나실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증시예요. 박스권 증시인데 내가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것만 생각하고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장기 투자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고 계신다면 사실 한 종목도 입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아주 지루한 박스권 증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략적인 부분을 방망이 좀 짧게 잡고 휘두른다 생각하시고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 만약에 내가 좀 성과도 얻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다음 시장을 또 모색해 볼 수 있는 이런 현금 확보도 되고 그런 관점에서는 확실히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목표 주가를 말씀드린 대로 24,000원, 25,000원 거기서 전략 매도 사인 드리도록 할게요. 웅이님 긍정적이네요. 전고점 24,500원 부근에서 현금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트레이딩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상담 계속 봐드리고 있고요. 종목 상담 119 저 보면서 종목 고민 해결했는데 또 공부와 기초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충 설명을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용원 전문가님이 주식 바이블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갈 예정인데요. 여러분께 특별한 수익 내는 노하우와 그 전수 비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밤 11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밤에 잠이 안 와요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계좌 열어보신 다음에 가장 손실이 많은 종목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 적어서 문자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채팅창에 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편한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사연 보겠습니다. 5050번님의 사연입니다. 이수원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현대백화점 들고 있습니다. 네, 66,800원에 비중 15%인데 마음고생 중인데요. 제가 이걸 손절을 좀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아마 좀 고가권에 있을 때 매수를 하셨다가 그때부터 쭉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좀 보도록 할게요. 지겹다, 지겨워. 언제까지 좀 빠질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건 뭐 손절을 하는 게 그냥 베스트인 건지 그래도 기다리면 또 언젠간 쨍하고 해뜰 날은 오는 것인지 이분께 좀 현실적으로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현대백화점은 사실 이제 대다수의 유통주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쵸. 뭐 신세계 이마트 쪽도 마찬가지고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제 면세 사업부가 좀 살아있는 신세계와 그리고 현대백화점 쪽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데 그렇지 못한 또 이마트 같은 거는 또 하여튼 CEO 리스크가 네. 좀 불거지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있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신세계 이마트 또 이명희 또 회장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구조적인 부분을 또 변화시키고자 또 이제 인사 이동 절차도 좀 밟아 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나마 지금 현대백화점이 그래도 좀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유통주를 좀 접근한다면 신세계보다는 현대백화점이 조금 더 펀더멘탈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이제 중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좀 많이 증가가 되어야만 네. 면세 사업부가 좀 살아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한 추이를 잘 살피셔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자, 지난 이제 8월 달과 9월 달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중국 관광객들의 유입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것에 대한 이제 또 기대감이 또 소멸되다 보니까 그만큼 그냥 뚝 떨어져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지금 기대감이 형성되었다가 그죠? 형성돼서 이 시기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그대로 이제 토해내는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PER로 보게 되면요. 4배 수준이에요. 제가 진짜 아무리 유통주들을 많이 보고 여러 가지를 봤지만 4배 수준에서 거래된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정말 극히 찾아보기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신성장 동력을 좀 빠르게 좀 찾아내야 되는 이런 숙제를 좀 안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부 외에도 다른 쪽으로 좀 돌파구를 좀 마련하려고 이번에 인사이동 막 여러 가지도 하여튼 다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자, 어쨌든 제가 과거에 좀 생각을 좀 해본 결과는 이렇게 이제 저점, 최저점까지 빠진 주가에서는 더 이상 하락할 구간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하실 만한 구간 비중까지는 아니실 것 같은데 15%를 더 이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사실상 비중 30%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30%로 주력주 느낌으로 갖고 가실 종목은 아닙니다. 따라서 66,800원 매수가까지는 조금 한 1년 정도의 지금 시간적인 여유를 좀 열어두시고 그리고 차라리 종목을 정리하실 거면 현대백화점 외에 다른 종목을 좀 처분하세요. 이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7만 원 주가 수준까지는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비싼 가격대가 아니에요. PER 지금 5.5배 수준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사실상 7만 원 주가 수준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너무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매도하지 마시고 중국인 관광객들 조금 유입되면서 정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는 레포트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간 좀 여유 두시고요. 7만 원 수준까지 좀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저평가 국면입니다. 다른 종목을 차라리 좀 더 손절한다면 그 부분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0929번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SM입니다. 주가가 저렴한 것 같아서요. 98,700원 평당가의 비중이 10% 계속 내려갑니다. 내년에 수익으로 좀 나올 수는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SM이 88,700원 종가를 오늘도 보여줬는데 굉장히 손실 폭이 좀 큰 종목이네요. 지금 보시니까 내년에 좀 수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뭐 중국에 좀 발목이 잡혔다라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수익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사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중국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이제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목표 주가와 이제 주가 사이에 이제 괴리율이 굉장히 크게 되면 네.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제재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지금 최근에 사실 SM뿐만 아니라 JYP 종목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어떤 특별한 악재라고 저는 인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신규적으로 추가된 내용이 아닌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핑계 삼아 이제 목표 주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JYP 이번에 박진영도 이제 뭐 슈카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사실 이제 거기서도 내가 지금 현금만 많으면 굉장히 이렇게 저평가에 돼 있을 때 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좀 한 바 있었고요. 자, 엔터 주가의 이제 실적이라는 것이 사실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막 급락을 하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팬층 자체가 워낙 이제 두텁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열성 팬들에 의해서 많은 뭐 굿즈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연에 대한 매출 인식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갑자기 K-POP의 열풍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고 있지 않아요. 다만 지금까지 이제 잘 많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주도주 섹터가 로봇과 반도체로 좀 교체되는 시기에서 다른 좀 비주류 섹터들이 조금 이제 주가 조정이 좀 가파른 것 아닌가 전 좀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뭐 12월 달까지는 아마 엔터주의 주가가 이제 회복될 것은 좀 힘들어 보이고요. 만약에 내년도 1분기까지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 역시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큰 비중을 매수를 좀 해볼 만한 그런 섹터로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매수가 9만 8천 원 정도이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쫄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현 구간에서 비중 10% 충분히 한번 들고 가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좀 해드리겠고 만약에 추가 매수 시기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조언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세요라는 것보다는 12월 시장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로봇 위주의 섹터 반등이 좀 기대가 된다. 그러면 다른 섹터엔 돈이 많이 안 갈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SM 좀 끌고 나가실 계획이시라면 1월 달 정도에서나 서서히 보실 것을 좀 권장드린다. 그때 수준에 맞는 주가 수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60% 정도 충분히 좀 끌고 가 볼만하고요. 가급적이면 내년 1월에 서서히 또 흐름들 잘 타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050번님과 0929번님 저희가 또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지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문자 남겨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저 지금 문자 당첨됐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커피 교환권 선물로 한 달 이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범 전문가님 또 온라인 무료 방송 있는데 사실 그게 오전에 또 아침에 해주시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하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텐데요. 또 언제까지 또 이렇게 해주시는 건지도 궁금하고 어떤 내용들로 또 일단은, 온라인 방송을 하시나요? 네, 일단은 제가 방송을 할 때에는 제가 이제 그 노란 톡방에서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체력이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약속을 좀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진행을 좀 해볼까 네. 하고요. 매일 오전 8시 30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에 필요한 이런 각종 정보들을 좀 압축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하셔서 방송 시청을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주식 초보자고 주린이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배우고 최대한 내가 어떤 정보가 어떤 건지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슈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현재 시장 상황이 투자해야 될 때가 맞긴 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제가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만 꾸준하게 시청하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방송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지적 수준도 그래도 한 단계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인 부분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 QR코드 또 노란톡 채널 추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해 주셨듯이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이수범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일주일 동안 정말 스타가 될 만한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저희 종목 상담 받으렸고요. 이 종목 상담 119 이후 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또 공부를 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 바이블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해안 그리고 투자에 대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 좀 확인해 볼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은 이제 개별 테마에 좀 집중해보고자 하는 마인드로 제가 이제 오늘 테마주를 한 종목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자, 종목은 남성이라는 남성.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는 모바일, 오디오, 비디오 기기 이런 네. 스마트키를 이제 해외에 수출하는 업무를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 외에 사실상 테마주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 봤을 때에는 테슬라 자율주행이 연내 이제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수혜주 관점으로 우리가 집중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제가 준비를 좀 해 봤습니다. 자, 남성 같은 경우는 아마존 차량용 AI 비서를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기기 개발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가 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연내 발표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 유입이 좀 탄력적으로 좀 붙어줄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수급들이 유입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 윗꼬리 패턴, 이렇게 윗꼬리를 한번 달구서 빠지는 현상들이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재료를 겸비한 종목들에서 이런 차트의 모양들이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좀 접근을 해볼 때에도 남성이라는 종목 우리가 좀 집중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주봉 차트만 본다 하시더라도 아시죠?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박스권에서 이렇게 맴돌곤 있지만 한 번씩 크게 이렇게 치솟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때마다 자율주행 이벤트들이 한 번씩 나왔었던 시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전에도 장대 양봉을 한번 끌어올렸었던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대략 2,600호에서 2,750선까지는 급등이 한 번씩 출현이 좀 됐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가 2,170원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고점까지 간다는 전제를 좀 깔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25% 이상의 수익 실현이 좀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매수가 전략을 좀 잡아드린다면 현재가 기준인 2,170원. 혹은 내일 시초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요. 자, 1차 목표가는 짧게 2,400선 정도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2주 내에 관련된 테슬라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2,000선 정도로 좀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하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현금 확보를 해주시는 전략 이렇게 해서 단기 매매 전략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인 것 같습니다. 남성이라는 종목의 실전 투자 공략주로 오늘 또 뽑혔고요. 11월 28일 시초가 부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400원, 손절가는 2,000원으로 가격 전략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 좀 파이팅 하려면 전략도 있어야겠죠. 파이팅 할 만한 또 필승 전략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저는 사실 최근에는 주도주 섹터로 많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별 테마 같은 경우를 비중을 약 20% 정도로 낮춰놨고 대다수가 이제 주도주 섹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돈 들어오는 수급이 들어올 만한 그런 섹터들을 좀 공략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제 예전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반도체 부분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로봇 분야도 12월 달까지는 중요하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이게 급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차익 실현을 다해서 현금 확보를 해주셔야 된다. 1월 CES 이벤트 이전까지 정리하시는 게 일단 키포인트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선 섹터. 제가 정말 무수히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슈퍼사이클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정말 수배 이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10%, 20% 수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또 급락세를 기다려봤다가 또 거기서 또 30% 이상을 수익 실현하고 이런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신조선가 지수가 정말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거의 없었던 만큼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 때 슈퍼사이클임을 잘 인지하셔서 그런 구간에서 좀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쭉 보시고요. 11월까지는 로봇 섹터 그리고 조선주는 초장기적으로 쭉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과 또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목 상담 1, 2, 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월요일 시장도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면 내일도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